皆さん、こんにちは。이번 시간에 함께 학습할 일본 문화는 일본인의 맞장구 표현 아이즈치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볼수 있는 언어 행동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장구를 치는 것이 일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맞장구는 일본인의 대표적인 언어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이즈치는 원래 대장간에서 칼을 단련할 때두 사람이 마주보고 망치질을 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일본인에게 맞장구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맞장구가 없다면 상대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가 지루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몰라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표정을 볼수 없는 전화상의 대화에서는 통계상 2, 3초 간격으로 맞장구를 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昨日、友達と買い物に行ったんだけど、すっごい可愛いワンピース見つけて、買おうと思ったら、財布がなくて、で、買いたかったけど、財布忘れちゃったから、しょうがない。買えないなと思って買わなかったの。それで、うちに帰ったら、今度は鍵がなくて、鍵がないと思って、家に入れないから、窓から入ったの。네, 이처럼 맞장구는 일본인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좋은 첫인상의 비결에도 맞장구 잘 치는 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맞장구의 한일 차이입니다. 맞장구를 많이 칠수록 한국에서는 마이너스, 일본에서는 플러스 이미지를 갖습니다. 따라서 예의를 차려야 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은 맞장구를 삼가지만 일본은 더 많이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장구를 치는 속도와 횟수인데요. 빠르게 여러 번 할수록 실제로 동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한두 번 하는 것은 대화의 진행을 위한 것이거나 별 감흥이 없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행과 사행으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맞장구 표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행, 아이우에오로 맞장구치기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음성을 듣고 맞춰보세요. 아의 1번입니다. 납득의 의미이고요. 아의 2번입니다. 감동의 의미였고요. 아의 3번입니다. 낙담의 의미입니다. 다음, 이의 1번입니다. 이에 이에 이야 부정의 의미이고요. 이의 2번입니다. 이야 곤란하거나 쑥스러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우의 1번입니다. 부정의 의미이고요. 우의 2번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긍정의 의미입니다. 우의 3번입니다. 역시 우리와 비슷하죠? 네, 생각 중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A의 1번입니다. 에? 되물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A의 2번입니다. 에. 긍정의 대답입니다. A의 3번입니다. 놀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5의 1번입니다. 역시 우리와 비슷하죠? 네, 감동의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사행, 사시스세소로 맞장구치기입니다. 사로 시작하는 표현에는 사시가 데스네가 있습니다. 역시 과연 듣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훌륭하군요, 대단하군요라는 의미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로 시작하는 표현에는 신지라레 나이, 시라나카타데스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몰랐어요라는 의미입니다.
스로 시작하는 표현에는 すごいですね, 素敵ですね가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멋져요 라는 의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표현에는 センスいいですね 가 있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소로 시작하는 표현에는 そうですか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인의 맞장구 표현의 의미와 특징, 기본적인 표현들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학습한 표현을 실제 일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본인의 맞장구 표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